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영선시장입니다. 영선시장. 바로 여기가 이제 시장길 영선시장이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펜스, 저기가 명덕지구인데 저기가 약 한 1758세대 명덕이 편한 아파트 위치죠. 분양은 조금 미뤄졌어요.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서는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파트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영선시장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런 노후 건축물들이 참 많아요. 노후 건축물들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비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촬영에 나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변에도 최근에 또 올 초에 매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다가구 수익형 이런 임대업 하기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 연령층이 대부분 20대, 30대거든요. 그분들은 젊은 세대층이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이 아주 젊은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바로 앞쪽에 명덕 내거리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1호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쪽에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음식점, 거리 등등 일집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거주하기 참 좋은 입지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꽤 높죠?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건물, 예전에 23억에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현재 이 건물 17억 5천에 제가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그거랑 저거랑 가진 내용은 땅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똑같으니까 다만 다른 거는 가격일 뿐이죠. 이 건물은 주임대 수요층들이 길 건너 보시면 교육대학교 있습니다. 주임대 수요층이고 동성로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이쪽에 많이 찾으시고요. 임대 수요는 넘쳐나는 곳이니까 임대업하기에는 아주 편안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쪽 라인에는 그날도 신축 건물이 제일 우측 건물이랑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건물이랑 그리고 여기 코너변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은 제가 매매를 했던 건물이고요. 샀는 주인분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랑은 가격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금액적인 메리트가 상당한 건물입니다. 건물 주차장은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블록식으로 바닥 주차장 라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블록은 뭐 칠해줄 거 없이 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뽑아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층 현관도 뭔가 조명이 좀 밝게 라인 조명을 하나 심어두셨고요. 1층에는 들린 생활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무인 택배 보관함, 요거 근데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집 앞에다가 택배를 많이 놓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CCTV는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층 가구 배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층하고 3층은 똑같이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그 현관 문 테두리마다 욕 작업을 다 해두셔서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5층 건물인데 4층하고 5층은 살림 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3칸이 포룸, 5층은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요. 포룸 같은 경우에도 방이 3칸이 있는 구조죠. 기차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2억 3천에 전세 놓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자식과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층에 그리고 5층에 한 가구씩 나눠서 살기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일 5층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 큰 신발장도 아주 이쪽 변 그리고 정면에도 널찍하게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거 옛날에 롯데캐슬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다 있죠. 이렇게 주택에도 이런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중문 열고 들어가면 일단 제가 슬리퍼 좀 갈아 신을게요. 바로 거실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이 아주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차가운 느낌이 아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거실 공간도 직사각형 구조로 반듯하게 아주 넓은 거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도 꽤 우물 천장을 좀 만들어 놔서 포인트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고요. 창은 남향 구조로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뭐 빨래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용도 뭐 창고 공간으로 쓰기에도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주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주방 여기 식탁 자리 LED 눈도 아주 심플하게 깔끔한 걸로 하나 꼽아두셨고 라인 조명으로 주방 조도를 맞춰뒀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색감도 무거운 톤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여기 옵션도 냉장고 하나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위에는 냉장, 밑에는 냉동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 선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난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 하시면 이 선반 그냥 제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옆에 주방공간이 짜여져 있고, 동선을 생각해서 바로 옆에 세탁실로 만들어 뒀습니다. 아무래도 주부님들, 사모님들이 바로 이 공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도 세탁실, 바로 이 주방이랑 이어지는 쪽으로 맞춰놨고요. 전동 빨래 건조대,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이제 광폭으로 해서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싱크볼 시공을 해두셨고요.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실의 거실과 주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이 바로 현관에서 들어오는 작은 방 정면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정면이 작은 방인데 천장에 에어컨 기본 옵션 제공되고 있고, 안쪽으로는 안방과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방이 3칸 그리고 욕실 2칸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작은 방 입구 앞쪽에는 공용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샤워하는 쪽에는 이렇게 단차를 줘서 샤워하면서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단차를 줘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선반을 하나 이렇게 달 선반을 짜두셨고요. 이쪽에는 작은 방, 유리방에도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마지막 안방입니다. 안방도 부분에 욕실 공용 화장실이랑 똑같이 맞춰뒀습니다. 공용 화장실처럼 준비를 해뒀고요. 한쪽에는 한샘으로 붙박이 장이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건물 제가 17억 5천에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죠.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근린 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8개, 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177제곱미터, 건물 515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 산산시 53.5평, 건물 156평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면적이 아주 크네요. 건축연도는 22년 8월 22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매매가 17억 5천, 대출은 8억이고요. 임대보증금 5억 3천입니다. 오늘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시에 가져가 있는 금액이고요. 현재 인수가격 4억 2천,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14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27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현재 건물 인수가격 6억 7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일단 건물 내용 이렇게 설명드렸고, 위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도 방수가 반질하니 잘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에는 동서 프라임, 월드 메르디안, 크루지오가 아파트 짓고 있고요. 건물 뒤편에는 영선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상하 맨션 구축 아파트 보이시죠? 그 옆쪽으로는 1758세대 명덕 2편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위치고요. 명덕 2편안이 다 입주가 되고 나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여기가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옆 건물과 비교를 해드리면, 옆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23억에 제가 광고를 예전에 했었고요. 오늘은 17억 5천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 높이도 똑같고요. 키도 똑같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땅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이 이 건물의 장점일까? 아마도 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점을 잘 비교해보시고 참고해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바로 저기 건너편에 높은 건물이 교육대학교입니다. 교육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대학교 학생 수요들까지 많은 입지이다 라는 점 설명 드려드리면서 인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